사진 관련, 영상 관련, 디자인 관련을 공부하기 위해 본 학교에 들어왔죠. 꿈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학교라 선택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사진 영상을 가르치고 있는 하승용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수업은요, 사진 영상을 기반으로 광고를 제작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막연히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공이 맞지 않아서 저는 사진 관련, 영상 관련, 그다음에 디자인 관련을 공부하기 위해 본 학교에 들어왔죠. 이 학교에서 만난 최원진 교수님, 이현희 교수님, 나인성 교수님, 이기훈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아, 내가 다시 한번 이런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한번 해보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실기를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꿈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학교라 선택을 했습니다. 입학 당시 저는 사진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전공한 수업만 좋아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사진 외에 디자인, 광고, 모든 예술 수업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가장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디자인 회사가 가장 많겠죠. 그 외 사진 영상 관련된 관공서, 문화재 연구소, 박물관 등 기업 홍보팀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모든 직종에 필요로 하는 전공입니다. 꿀팁보다는 자신감이지 않을까요? 많은 영상들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다 보면 언젠가는 본인만의 영상이 제작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대의 영상 미디어 플랫폼이 발달되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 또한 언젠가 또 다시 다른 흐름으로 바뀌겠죠. 그것을 준비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 전공 과목, 교양 과목, 학교 생활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나도 DST다. 파이팅! 안녕!